게 노출이잖아요. 제가 레슨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쳤습니다. 나이스. 나이 밀어. 나이 밀어. 2회 말 6번 타자 조규준 선출 3명 사이에 그렇죠. 도대체 저 선수가 왜 선출 선수들 사이에 낑겨져 있을까. 자, 이상했는데 한 방이 있는 타자 조규준. 자, 지금 오늘 우중간 3루타가 있었던 함태영이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쳤습니다. 좌중간 넉. 야, 함태영 선수에게 말로 홈런이 나옵니다. 야, 여기서 자, 더가웃의 모든 선수들 다 뛰쳐나갔고요. 함태영 오른손으로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내가 함태영이다. 자, 여기서 바뀐 투수 강내역에게 자, 여기서 홈런이 터져 나옵니다. 자, 말루 홈런의 주인공 함태영 선수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하나 멈춰, 하나 멈춰. 설마 아니겠죠? 자,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제가 너무도 많이 봐서 제가 봤을 때 큰 거 노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와인덤이다, 와인덤이다, 이거라! 아니야, 설마 또다시 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또다시 생각이 나는데 맞았어! 맞았어! 연타! 어떻게! 말로 홈런!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설마 정말로 진짜로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회에 말로 홈런을 두 번 때리는 일이 화성 드림파크 양장 D구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버.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연타석 말로 홈런. 와, 진짜 진기적이네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타자 자, 타석에는 심재용. 오늘 6회 초 심재용부터 시작했던 타석에 또다시 심재용이 들어왔습니다. 5번 타자 심재용. 자, 쳤습니다. 잘 막았어요. 여기서 또다시 4월 투런 홈런이 나오는 수요 야식입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어요. 타자, 자, 이제 3번 타자 최길성. 팀의 심판 그 수준이 조금 넓어 보이나요? 쳤습니다. 자, 깍소리 좋아요. 넘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소리가 조금 넓어 티그리스 3번 타자 최길성 빠따에서 들렸습니다. 자, 저 소리가 나면 디아몬 그렇죠. 넘어가거든요. 자, 타석에 김태성 5번 타자가 들어왔습니다. 쳤습니다. 시원하게 때린. 자, 까마득하게 넘어가는 좌측 담장을 넘기는 김태성 선수의 좌월 투런 홈런이 여기서 터집니다. 4번 타자 유용록 선수 쳤습니다. 좌익 뒤로, 좌익 뒤로, 좌익 뒤로, 좌익 뒤로, 뒤로. 자, 담장을 넘겨버리는 4번 타자 유용록의 좌월 투런 홈런이 여기서 터집니다. 7번 타자 김기태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여기서 또다시 좌월 투런 홈런을 때리는 김기태 오른손을 번쩍 들면서 지금 3루더라 홈으로 더가웃 쪽에 한 번 더 홈인 좌월 투런 홈런.